네, 매주 목요일은 알고리즘을 통해서 시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드게 될까요?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로보피아 투자자문 지태현 본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잘 계셨죠? 네, 잘 있었습니다. 네.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것인가 저희 또 알고리즘을 통해서 한번 미래를 예측을 한번 해볼 텐데요. 네. 일단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총정리를 좀 해볼게요. 지난 이 시간을 통해서 나왔었던 알고리즘의 분석대로 지금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 것인가 이거를 또 한번 챙겨보자고요. 자, 보겠습니다. 1월로 거슬러 가겠습니다. 1월 3일에 그때 올해 주식시장 힘들고 알 수 없고 암호화폐 시장도 녹록지 않을 거다. 뭐 이렇게 이 시간을 통해서 들은 바 있고요. 네, 그때 1차 바닥이 코스피 기준으로 2,272라고 알고리즘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일단 저희가 그렇게 이야기 드린 이유는 지난번 방송에서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작년이었죠. 2021년 12월에 미국의 대표 중소형주인 러셀 2000에서 그런 부분들이 감지되었고 그런 부분들이 전이가 돼서 이제 국내 시장에서도 리스크가 일단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해서 저희가 네. 1월 달에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2,272는 일단 받고 지나갔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고 네. 그렇고요. 이제 1차적인 반등이 이번에 반등이 2,418로 제시를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해 준 바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지난 오늘이 며칠이에요? 지난주였나요? 지난주 딱 이날 21일 네, 7월 맞습니다. 21일에 고점 기준으로 코스피가 2,417을 찍었어요. 딱 2,417.9. 네, 맞습니다. 알고리즘은 2,418. 네, 이렇게 맞습니다. 내놨는데 거의 근접하게 그래도 나름 고점을 맞춘 거나 또 다름 없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이제 알고리즘에 의한 블랙박스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이야기 드릴 수는 공개 없고. 공개 안 되나요? 네. 일단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면 저희가 예. 이 알고리즘을 가지고 20년 동안 분석을 하면서 수정을 해서 지금 현재 시장이 최적화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저희가 이야기 드린 포인트들이 잘 맞는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고 그러한 계산법들을 저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런 것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매우 잘 맞아서 저도 가끔 놀라고 있습니다. 그래요. 앞으로도 딱딱 맞아 떨어져 주길 바라면서 그러면 이제 또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또 네. 시장을 예측하는 데 너무나 용이할 것 같아서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주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미국 연준의 결과가 간밤 전해졌고 네, 맞습니다. 뭐 예상했던 대로 자이언트 스텝 단행했고 이러면서 향후 9월에도 한 번 더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가능성이 또 언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네. 알고리즘에서는 미국의 기준금리와 관련해서는 어떤 데이터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나요? 네, 지난 이제 새벽이었죠. 연방준비위원회에서 그 7월 달에 FOMC 정례회의에서 75BP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방준비위원회 의장이 이야기를 빌려서 이야기를 하면 9월 달에도 지금 다시 한번 자이언트 스텝과 같은 큰 폭의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단 6월과 같은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라는 가정 하에서 그러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 방송에서 이야기 드렸다시피 현재의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다양한 물가 지표들은 지금 고점 대비해서는 상당히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자체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저희는 보여지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는 에너지의 석유 같은 경우에는 월간 기준 고점 대비해서 이미 18.9% 정도 하락을 해 있는 상황이고요. 곡물의 대표 지수인 이제 옥수수 같은 경우에도 21%, 밀 같은 경우에는 38% 정도 하락을 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급격한 인플레이션은 올해 연말까지는 쉽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 이제 채권과 관련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네. 미국 그 채권 시장이라든가 헤지펀드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장단기 스프레드가 이제 10년하고 2년물에 그런 스프레드를 보고 있는데 지금 화면을 보시면 그런 부분들을 화면을 보면서 그런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이 너무 많은데요. 예, 뭐가 10이고 지금 뭐가 2인가요? 보면은 뭐 다양한 선들이 있고 또 영어도 나와 있는데 이제 네. 저희가 중요하게 설명드릴 부분은 A, B, C 이 부분이거든요. 네네. 보면 이제 장단기 금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변동이 있는 구간에서 저희가 표현을 해드렸고요. 그러한 부분 특히 중요한 건 이제 스프레드 분석을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하고 해드리고 있으니까 하단부에 있는 A부터 C까지의 영역을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의 10년물과 2년물 금리 차이가 마이너스로 진입한 구간이 총 3번 나왔습니다. IMF 이후에 A, B, C 총 3번이 나왔고 그리고 현재 2022년에 마이너스 금리가 나오는 부분을 D로 저희가 네모 박스를 표시해드렸는데 올해 4월 1일, 4월에 두 차례의 마이너스 금리가 나타났고 그리고 7월 5일부터 7월 27일까지
총 17일간 지금 마이너스 금리가 진행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잘 확인하셔가지고 네. 투자에 좀 적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10년물 금리가 2년물 금리, 2년물 금리가 더 이제 높은 바람에 예, 이제 마이너스로 됐다. 예, 맞습니다. 최근에 그런, 그런 현상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을 해보면 네. 저희가 향후에 어떤 채권 투자라든가 하는 부분에 도움을 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결국 이런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때 추가적인 금리 인상보다는 오히려 금리가 인상이 아니라 인하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좀 더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네. 마이너스로 진입을 했던 구간이 한 세 번 정도 발생이 네, 됐고 맞습니다. 그 이후로 스프레드가 또 이제 위로 이렇게 쭉 향하는 흐름을 보면서 금리 인하 사이클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다면 진짜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이 긴축의 속도가 네. 좀 빠르게 진행되고 빠르게 또 끝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네, 뭐 단기간에는 사실은 금리 인하를 논하는 건 좀 어려울 수 있어도 예. 결국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앞선 그림을 보시면 네. 어떤 그 장단기간의 스프레드 차이가 발생한 마이너스로 간 이후에 금리들이 전체적으로 내려왔다는 걸 보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데이터를 참조해서 네네. 향후에는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결론적으로는 금리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네네. 보고 있습니다. 그 시기 자체도 알고리즘이 탁탁 이제 미리 좀 알려줬으면 좋겠네요. 또 이제 네. 시그널들이 나오면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제는 채권 시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동안 공격적인 긴축에 의해서 채권으로 돈을 넣어라라는 네. 출연자분들도 너무 네. 많으셨고요. 많이 있으셨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코너들로 이제 진행을 했었고 실제로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빼서 한국을 아예 떠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니 채권을 사고 있었다. 뭐 이런 네네. 이야기들도 많이 들었어요. 네.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떠한 것인지 좀 네, 확인해 앞서 볼까요? 앞서 이제 미국 시장을 보셨는데 국내 네. 시장도 한번 화면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채권 수익률 곡선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저희가 채권 수익률 곡선이라고 얘기하고 일드 커브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화면을 보시면 지금 여전히 구간이 이제 A하고 B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최근에 A, B 구간 중에서 보시면 금리가 상승하는 구간인데 2001년 지금 8월 달에 2021년 8월에 금리를 0.5에서 0.75로 올리면서는 시장의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한 A 구간을 보실 수 있는 반면에 최근에 이제 시장이 기준금리가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B 구간을 보시면 시장의 금리는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 좀 대비돼서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에 따르면 결론적으로는 올해 연말까지는 채권 시장이 좀 안정적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크레딧 마켓이라고 부르는 회사채의 경우에는 스프레드 차이가 확대되고 있으니까 그쪽 부분은 좀 투자에 주의를 하셔야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그 수익률 차트 오른쪽으로 보시면 이제 2021년과 2022년에 그 정부의 그 정부채 관련해서 스프레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2022년에 그 부분이 플랫하게 유지가 되어지고 있어서 앞서 이야기 드렸다시피 2020년 하반기에는 2022가 빨간색 선인가요? 오른쪽 스프레드 차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네네네. 그 2021년과 2022년 스프레드 차이를 나타내는 그 부분이 지금 플랫하게 유지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그 부분이 지속적으로 좀 연장이 되지 않을까 저희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이제 주식시장 얘기해볼게요. 일단은 지난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알고리즘이 2418포인트 고점 일단은 나왔고 지금 현재는 2432까지 코스피가 올라온 상황이에요. 자, 이제 한번 또 보죠. 알고리즘이 또 얼마나 또 맞아 들어가는지. 네. 앞으로는 우리가 고점을 또 어떻게 어디로 설정을 해둘까요? 일단 회사 알고리즘에서 남은 하반기 가장 중요한 시간대를 저희는 화면에 보시다시피 8월 둘째 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1차 저항으로 이야기 드렸던 2418포인트를 이제 오늘 계보를 가볍게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네. 지금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는 첫 번째 얘기했지 1차적으로 시간대가 8월 둘째 주까지 2510 정도의 2차 목표가를 저희가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게 도달이 예. 되면 더 긍정적으로 본다는 그렇죠. 건가요? 지금 전체적으로 조금 더 장기 시계열에 좀 변화가 줄 수 있는 요인들이 포착이 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화면에서 네. 보시면 지금 좌측 상단에 보시면 제가 W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 네모 박스를 쳐놨는데 그 부분이 이제 주간 차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간 차트에서 좀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인들이 생기면 그보다 상위 시계열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전체적인 시장의 방향성이 좀 바뀔 걸로 보고 있고요. 1차 목표가가 도달한다고 하면 올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에는 전체적인 추세 자체가 전환될 걸로 저희 회사는
저희 알고리즘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 지금 2510 아래에 있는 2100은 뭐예요? 이것도 요거는 좀 설명드리기에 조금 또 네. 네, 안 좋은 부분인데 만약에 네. 저희가 1차적으로 보는 시점이 8월 둘째 주인데 8월 둘째 주 전에 기존의 저점을 만약에 하향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조금 더 밑으로 계산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임의적으로 지금 내부에서 산정된 가격이긴 합니다만 2100 정도를 네.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시나리오로 일단 열어두는 거죠. 네, 우리는 이제 당연히 위를 향해 가기를 원하지만 2510포인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8월 둘째 주까지요. 유튜브 채팅창에 옵션 만기일이 있는 주다라고 말씀 지적해 주셨는데 네. 그렇죠. 그 기준으로 이제 아마 삼은 모양입니다. 알고리즘의 다음번 레벨 코스피 예측치는 2510포인트입니다. 그 숫자 좀 봤으면 좋겠네요. 네. 너무 요즘에 답답한 흐름이 이어져서요. 2500까지 좀 봤으면 좋겠으면 좋습니다. 네. 자, 이제 업종별로 한번 들여다볼게요. 지난주에 이 시간에 이제 김윤보 과장께서 출연을 하셨고 네, 그때 눈여겨볼 만한 섹터를 여러 이제 알고리즘의 요런 업종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주고 갔는데요. 그 헬스케어 관련 업종을 한번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시그널이 나왔다고 네, 얘기를 들었어요. 네.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긍정적으로 네, 여전히 건지? 지난주와 비슷하게 네. 헬스케어 업종이 전체적으로는 다른 섹터 대비해서는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국내에서 이제 긱스분류 기준으로는 헬스케어지만 국내에서 보자면 이제 의약이나 제약 쪽인데 그중에서도 이제 코스피 의약품 쪽이 굉장히 좋은 파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 보시면 좌측에 있는 부분이 지난주에 저희가 설명드린 부분이고요. 우측에 있는 부분이 제가 이번 방송을 위해서 업데이트한 부분입니다. 예, 우선 이제 빨간 박스 부분에 있는 좌측을 설명을 드리면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의약품은 상단부인데요. 상단부의 A구간을 보시면 지난주에도 보시면 지금 파동이 62평 위에서 지금 12평을 지지를 하면서 파동이 쭉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밑에 있는 제약업종 대비해서 위에 있는 의약품이 상대적으로 좋은 파동을 보여줬고 이번 주에 보시면 지금 제가 의약품만을 가져온 이유는 제약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주에 파동에서 조금 변화가 있어서 투자 의견에서 좀 변동이 생겼기 때문에 가져오지 않았고 의약품을 따로 이야기 드린 부분은 좌측과 비교해 보시면 지난주의 파동보다는 훨씬 더 높은 파동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고 오늘 지금 업데이트된 내용을 고려해 보시면 저희가 준비한 우측의 파동보다 조금 더 높게 형성을 하고 있어서 의약품의 파동이 지속적으로 좋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좌측에 이야기 드렸던 부분은 7월 5일 기준으로 보면 코로나 확진자가 19,371명이었는데 현재 어제 기준으로 보면 그거의 한 5배 정도로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났거든요. 물론 좋지는 않은 부분입니다만 지금 제약업종 투자하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잘 반영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 추가적으로 여기서 강한 파동이 나올 걸 보고 싶고 저희의 기준에서 보면 여전히 노란색 구간이 지속되어지고 있고 저희가 또 중요하게 이야기 드리는 오렌지색으로 보이는 외국인 지분율도 보시면 업종 지수가 전환되기 벌써 3주 전부터 외국인도 매수가 유입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두 가지 모두 다 우상향하고 있어서 현재 시점에서는 지속적으로 헬스케어 업종을 조금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참 외국인들의 움직임, 외국인이 들어와서 이 업종이 잘 가는 것인지 잘 갈 것을 일찌감치 눈치를 채고 외국인들이 관심을 갖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시장 메이커인 외국인들이 또 들어오고 일찌감치 들어왔고 그들이 이미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역시 잘 가고 있고 지금도 이제 알고리즘에서는 노란불로 표시가 되면서 맞습니다. 헬스케어 관련 업종은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에도 조금 더 일찍 알았으면 네. 했다는 이야기를 이제 과장님과 했었었는데 또 오늘도 또 보아하니 지난 일주일간도 괜찮았구나 네. 이 생각을 또 하게 돼요. 맞습니다. 그런데 또 돌이켜보면 이미 또 너무 올라버린 종목들도 많아서 이제는 또 접근이 불가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좀 접근해볼 만한 뭐 새로운 거는 없어요. 업종으로 네, 저희가 이제 헬스케어 업종을 지속적으로 이야기 드린 부분은 네. 지금 보시는 저희 D라고 써 있는 데이 일간 기준으로 봤을 때 좋지만 네. 그 이상의 시기열인 주간이나 일간 분기 연간에서 지속적으로 매수를 검토해야 된다라는 노란색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최근에 일간 기준으로 보면 아시다시피 이제 운수 장비라던가 섬유의복이라던가 유통 쪽에서 일간 기준에서 매수 검토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저희가 아직 이야기 드리고 있지 않은 부분은 일간의 이상의 시계열에서는 아직까지 매수 검토 단계가 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서 만약에 매수 검토 의견이 진행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네. 방송에 나와서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잠시 이제 다음 주로 좀 넘겨볼게요. 네. 이번에는
요거 좀 볼게요. 뭐 이제 코스피냐 코스닥이냐 요거를 굳이 이제 이분법적으로 이제 그렇죠. 쪼개서 말한다는 건 좀 뭐 그렇지만 그래도 어떻습니까? 이제 알고리즘은 무엇이든 이제 질문을 넣으면 답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코스피가 나아요? 코스닥이 나아요? 그거에 대한 질문은 어떤 답이 나올까요? 네, 앞서 이제 업종도 얘기 드렸지만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또 시장 중에 어디를 선택해야 되는지 중요하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그림은 보시면 코스피와 코스닥의 수익률의 스프레드 차를 가지고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좌측이나 그 우측에 있는 그래프 모두 동일한데요. 지금 코스피가 위로 올라갈 때는 빨간색, 코스닥이 좋을 때는 상대적으로 위에 있을 때는 이제 파란색으로 아래쪽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좌측 우선 보시면 지난 방송에서 이야기드렸던 부분인데 좌측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60일선 기준으로 보시면 고기 부분에 딱 다 이렇게 있거든요. A 구간입니다. 그 부분 박스 안에 보시면 살짝 내려와 있지만 그 부분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차트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고 인식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우측에 있는 그래프도 동일합니다. 다만 조금 다른 부분은 B 구간을 보시면 그 60일선에 닿았던 부분이 지금 거기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 오늘자 업데이트를 기준으로 이야기 드리면 B 구간보다 조금 더 아래로 내려와서 하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보면 코스피가 좋냐 코스닥이 좋냐라고 네, 계산을 해보면 네. 수익률 자체로 분석을 해보면 상대적으로 코스닥 쪽이 조금 더 우월하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60일선이 무슨 컬러? 지금 파란색 컬러가 60일선인데 아, 예, 예. 그 부분에서 저희가 뭐 다른 지표를 어렵게 이야기 드릴 수 있지만 쉽게 이야기 드리면 60일선을 기준으로 중요하게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지금 A 구간, 지난번 방송 A 구간하고 이번 방송 B 구간 모두 다 60일선 부분에 있긴 하지만 지금 파동이 60일선을 타고 조금 더 움직이고 있고 60일선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를 구분해 보면 결론적으로 지금도 코스닥이 조금 더 위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도 기억해 네. 두겠습니다. 좋아요. 이제 다시 채권 이야기를 조금 나눠볼게요. 네. 그 워낙에 요즘 투자자분들이 또 관심을 많이 두고 계신 분야가 또 채권 시장이 되어버렸더라고요. 로보피아에서 채권 관련한 지표를 뭐 공개했다고 하던데요. 뭐 어떤 건가요? 네, 저희 외부적으로는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던 지표인데 오늘 그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제 그 화면에 보이는 내용 자체는 채권 사전 경고 지수라고 저희들이 이렇게 이름을 좀 지어봤고요. 사전 경고 지수. 예.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약자로는 BARY, 발이라고 읽고 플레임으로는 이제 Bond Advance Risk Indicator라고 이렇게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이 부분 이제 외부에 사용된 적은 없고 저희 내부에서 채권 투자 관련해서 네. 저희들이 그걸 의사 결정을 할 때 사용하는데요.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 보시면 지금 그래프가 전체적으로는 이제 우하향하다가 6월 말, 7월 기점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지표를 기준으로 작년 9월부터 금리 인상이 될 거다라고 꾸준히 얘기를 해왔는데요. 네. 저희가 7월부터는 그런 부분이 역전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시장이 뒤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바뀌었다고요? 예, 금리 인상보다는 거의 반하는 이제 시그널이 네. 나타날 거다. 이런 걸 봐도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네. 이 시간에도 네. 채권을 한번 사볼까? 지금 네네. 주식에서 돈 빼고 채권 사라고 하던데 그러면 원금은 보장받으면서 이익 난다고 하는데 뭐 이런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이거 지금 시점에서는 아니라는 건가요? 일단 저희가 저희가 도입부에도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 결론적으로 채권 시장은 지금 여기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데이터의 시그널보다는 네. 금리 인상이 여기선 제한적일 거다라고 보고 있고 시간의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좀 그거에 반해서 변동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일정 시기를 특정지어서 얘기 드리는 건 아직 데이터상으로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참고할게요. 이번에는 저희가 한동안 매번 이 이슈를 준비를 했었었는데 시간 관계상 못했었던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이 주식, 채권 뭐 이런 시장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분석도 하고 있거든요. 미국 부동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니, 미국 부동산 알아서 뭐 해? 라고 하시겠지만, 일단 한번 들어보죠. 미국 부동산 시장이라, 뭐, 최근 시장이 어떻다라는 것이 이제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나왔다는 건가요? 네, 뭐 어떤 맞습니다. 얘기들인가요? 네, 지난주에 일단 저희가 이야기 드린 내용은 국내 시장이 이제 국한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좀 짧지 않습니까? 그에 이제 미국 시장은 데이터가 길게 있으니까 네. 그러면 국내 시장의 데이터가 어느 정도 정확성을 가지는지 미국 시장의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저희가 좀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지표를 보면서 같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지표는 페드의 유효금리와 미국의 임대지수를 같이 나타낸 건데요. 그 네모를 보시면 지금 네모칸이 지금 다섯 번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 네모칸에서 보시면 네. 지금 페드의 유효금리 지수가 이렇게 변동을 나타내고 있는 구간에 임대지수가 예, 쭉 유효금리가? 올라가는 상황 보이고 있는데 네. 지금 기준금리가 상승했던 시기마다 이렇게 보면은 임대지수가 동시에 같이 상승합니다. 물론 임대지수가 떨어진 적은 없고 옆으로 횡보하는 구간은 있었지만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을 잘 살펴보시면 전체적으로는 지금 금리가 올라가면서 부동산 시장이 떨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 보면 전체적으로 임대지수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앵커님께서 네. 이야기하신 부분도 어느 정도 좀 맞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네.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 박스의 다섯 개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부분을 보시면 지금 네, 그래프의 기울기가 매우 가파르게 지금 변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죠. 이게 지금 올해 예. 들어서의 네, 흐름인 맞습니다. 거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저희 내부적으로 이야기 드린 부분은 이제 강력한 에너지가 유입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기도 하고요. 저희가 물리학적인 용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2차 미분값이 커졌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 현재 그 금리에 따르는 어떤 시장의 변동, 특히 임대지수의 변동 같은 경우에는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가지면 되는 건가요? 네, 일단은 이제 국내 시장과 동일하게 네. 요 지수 말고 미국의 임대시장이라든가 매매시장 관련해서 좀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다음 화면을 준비된 화면을 좀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매지수 관련해서 케이스 실러 지수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수와 함께 미국 임대지수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해당 화면에서 케이스 실러 지수는 파란색 선으로 저희가 표현을 했고요. 임대지수는 앞서 보셨듯이 빨간색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근데 화면에 보시면 A구간이 있고 B구간이 있는데 그 각각의 구간 안에서 네모박스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니까 한번 집중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네모박스를 설명드리면 그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케이스 실러 지수가 임대지수를 밑에서 위로 상승 돌파하는 구간입니다. A구간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2002년이었는데요. 2002년에 케이스 실러 지수가 임대지수를 상승 돌파하면서 케이스 실러 지수가 기존에 대비해서 가파르게 상승했던 구간이 나타났고요. 2002년 이후 19년 만인 올해 보시면 다시 한번 케이스 실러 지수가 지금 임대지수를 강하게 돌파한 이후에 기울기가 기존하고 다르게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이후 1년이 지났는데 저희는 이제 이런 부분, 특히 미국 시장의 이 매매지수가 임대지수와 관련해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예. 저희가 다양한 파트를 통해서 알고리즘이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제 결과를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오늘 토대로 말씀드렸던 것들 또 다음 주에 또 다른 시그널들이 나오게 된다면 또 한번 업데이트 해드리고 또 바뀐 것들이 있다면 또 챙겨보도록 할게요. 저는 가장 이제 앞서 얘기했던 것 중에 제일 생각나는 게 2510 네. SP. 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8월 둘째 주까지. 네. 네. 1차적으로 얘기 드렸던 이제 목표가는 이제 다행히 기분 좋게 네. 이제 갭을 돌파했고요. 2차 목표가를 이제 짧게 얘기 드리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저희 알고리즘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점이 첫 번째로는 8월 둘째 주이고 네. 두 번째로는 9월 말이기 때문에 각각의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목표가를 네. 돌파한다 그러면 네. 향후에 변동이 나타날 걸로 보여지고 있어서 그 부분 또 추가적으로 변화가 나타나면 네.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꼭 기억을 해둘게요. 여러분들도 메모를 좀 해두시죠. 로보피아 투자자문 지태형 본부장과 함께 오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